SNS 플랫폼 상에서도 상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환불 등 청약 철회와 관련한 법 규정을 지키는 곳 딱 한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상은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상품 구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돈을 주고도 제품을 받지 못했거나 제품이 불량인데도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3월에 SNS를 통해 치마 두 벌을 7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5월이 되도록 제품 오지 않는 거예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어요. 동대문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SNS 쇼핑몰에서 털조끼를 8만 원에 구입했어요. 2주간 배송이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원단이 좋지 않다며 다른 제품 구입을 권유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서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사전에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신뢰 하나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겪은 믿기 어려운 피해 사례들. 그런데 말입니다. SNS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 쉽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A씨, SNS를 통해 코트를 구입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제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B씨, SNS를 통해 아이돌 굿즈를 구입했으나 무려 8개월 뒤에 제품이 왔습니다. 게다가 불량 제품이기까지 했다는 사실. 소비자 C씨, SNS를 통해 196만 원에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제품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끝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SNS에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고 고지되어 있어도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환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판매자도 많은데요. 특히 SNS 판매자가 신고된 통신 판매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분쟁이 생겨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판매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지연, 미배송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사업자 연락처를 모를 경우 피해를 입어도 배상받기가 막막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 전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판매할 때는 친절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잠적해버리는 일명 SNS 먹튀 사건. SNS를 통해 쇼핑하실 때 신중 또 신중하셔야겠습니다.